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고 그들에게 모욕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 구원할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도 야베스 장로들이 보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이 분노는 암몬족의 침략에 대한 분노였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불의와 또 부당함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용기도 내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 속에 거룩한 분노와 용기도 내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노의 출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은 소를 잡고 각 지파에게 보내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실 사울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들보다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야베스 장로들의 보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자 크게 분노하며 한상의 암소를 잡고 도망을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렇게 모인 수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3대로 나누고 또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재빠르게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사울은 해가 더울 때에 돕겠다고 약속하고 새벽에 적진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원수들에게 쳐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울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야베스 장로들에 보낸 전령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거룩한 분노 속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붙들고 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외면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회복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